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코시기. 아, 코시기. 코끼리가 머리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제가 부르면은 들어와요. 어, 그래요? 네. 하나, 둘, 셋. 코시기! 안 오나 본데요? 어? 안 오나 봐요, 오늘. 왜 기분이 안 좋은가? TV는 사랑하실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불러보자.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코시기! 좋아, 좋아, 좋아. 야, 어마어마해. 되게 크죠? 정말 조용하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되게 정말 커서 너무 신성하게 느껴져. 눈이 너무 이뻐. 발. 발. 발? 아, 미쳤다. 와, 좋아, 좋아. 아, 미쳤다. 와, 좋아, 좋아. 발을 올려줬잖아요. 닦아달라는 거거든요. 발 닦아달라고? 발 닦는 거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물을 싸줘가지고 요거 솔로 네. 빡빡 문질러줍니다. 이 친구 덩치가 엄청 크잖아요. 네. 몇 킬로그램이에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지금 200kg? 이 친구가 저희 나라에서 제일 큰 친구인데 5,500kg 정도 되는 친구예요. 5,500이요? 5,500kg. 그러니까 이 무게를 다 요 발로만 지탱하잖아요. 근데 발이 지저분하거나 발이 안 좋아지게 되면 네. 코끼리한테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5,500? 5,500. 저희 나라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자, 이제 앞발 끝났으니까 어떤 발일까요? 뒷발이요? 뒤로 돌면 이제 들어줘야 됩니다. 발을 들어줘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짠. 저보다 유연해. 우와. 우와. 아주 엄청나게 크죠? 아. 똑똑하죠? 세 개 하셔도 돼요. 더 빡빡. 호식이 더 세게. 네일샵처럼. 네일샵, 네일샵. 아, 네일샵이죠. 형님, 안녕하세요. 너무 더 세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 거스름이 다 이거 저희가 제거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잘해? 여기 혼자 굉장히 잘하시네요. 호식님, 괜찮으세요? 오, 안 알려줬는데 밑에까지 나. 여기 발 섞어 다 해주시면. 이경님, 모기 한번 주세요. 아, 네. 최대한 빨리. 네. 밑에도 조금만 깨끗이. 이거 소리 센데? 코끼리 땀 어디서 흘리는 줄 아세요? 발바닥? 여기, 우리로 치면 큐티클이죠. 여기서 땀이 나요. 그래서 이경님이 네. 여기를 더 깨끗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를? 네네. 정말 다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그냥 발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네. 얘네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해졌어요. 아까보다 반질반질하여. 맞아요. 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정말 닦아줬는지 코시기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네. 코시가 오늘 기분 어때? 누워! 누워! 뭐야, 오늘 잘해. 좋아? 코시가 기분 어때? 누워! 코시가 오늘 기분이 어때? 누워! 코시가 다행이다, 너가 좋다니까.